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공장 굴뚝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의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느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여러분들 정말 막 만나보고 싶어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인물들,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읽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이런 스토리를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늘 생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어떤 워크숍 같은 걸 갔는데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떻게 시간이 잘 되고 기회가 돼서 제가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오래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헤어질 때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독자와 작가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막 벅찬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두막이를 쓴 그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친구다라고 얘기해 준 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 하면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작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관할하는 대단한 분이시면서 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어쩌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다 가능한 양쪽 극단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작은 하나님이신 것.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거든요. 나의 작은 음성조차도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작은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들어주시는 그 작은 하나님이 내 삶을, 우주를 관할하시는 크신 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날이 이렇게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시는 작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읊조림을, 나의 작은 흐느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크신 하나님, 작으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정말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모습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고도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두 하나님을, 하나이시지만 그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가장 작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크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